안녕하세요. 플랜트 현장 공사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무료 나눔 지식 채널 플랜트 김소장이에요. 잘 지내고 계시죠? 이번 시간에는 비파괴 검사 중에 하나인 MT 자본 탐상 검사에 대해서 군더더기 내용을 빼고 알짜배기 내용만 모아서 준비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럼 출발해보시죠. 마그네틱 파티클 테스트. 자본 탐상 검사 중 플랜트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특징을 한번 살펴보시면 자기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표면과 표면에 보이지 않는 표면 직화 결함까지 검출이 가능합니다. 검사체 내에 직선으로 흐르는 자기장이 균열 부위에서는 자석의 흐름이 휘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표면부로 올라온 누설자석 부위로 도포된 자분이 모이면서 육안으로 균열 부위를 판별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자기장 원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카본강과 같은 강자성체에서만 검사가 가능합니다. 도포되는 자분의 종류에는 건식과 습식이 있는데요. 건식은 표현 그대로 마른 표면에 자분을 도포하는 방식이며, 습식은 물이나 경유에 자분을 섞어 넓게 도포해주는 방식입니다. 특히 습식법은 형광자분을 이용해서 많이 진행되는데요. 형광자분 입자가 건식자분 입자보다 더 작아서 중요한 기기나 정밀기기 검사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검사체를 자화시키는 방법을 보시겠는데요. 검사대 상체에 축방향으로 통전시키는 축통전법과 축방향에 직각으로 통전시키는 직각통전법, 속이 빈 원통 검사에 적합한 관통법, 근 전류에 의한 접지부 주변 아크 스트라이크에 의해 모재가 손상되는 것을 주의해야 하는 프로드법, 요크법이라고도 부르며 자극 배치를 90도씩 교대로 바꿔가며 검사를 진행하는 극감법, 마지막으로 검사체에 직접 전류를 흘리지 않아 검사체 손상 우려는 없지만 축방향에 평행한 결함 검출이 힘든 코일법. 이렇게 크게는 원형자화법과 선형자화법으로 구분되는 총 6가지의 자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표면 결함 검출에 사용되는 PT와 MT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유용한 내용이오니 잘 숙지하셨으면 좋겠네요. 우선 PT는 표면의 개구부 균열만 검출이 가능한 반면 MT는 표면과 표면 직하에 숨어있는 결함까지 검출이 가능합니다. PT는 도장이 칠해져 있으면 검사가 불가능하지만 MT의 경우에는 두꺼운 도장이 아니라면 도장이 적용된 상태에서도 검사가 가능하죠. PT는 거친 표면은 균열과 분간이 쉽지 않으므로 검사가 불가능하지만 MT는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가능한 대상체의 경우 PT는 철금속, 비철금속, 도자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재질의 검사가 가능한 반면 MT의 경우에는 강자성체만 가능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PT와 MT별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재질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PT는 보시는 것과 같이 모든 재질의 적용이 가능하지만 MT의 경우에는 주로 카본강에 적용되며 그 이외에 비철금속을 제외한 알로이 합금강과 마르텐사이트 스테인리스강, 페라이트 스테인리스강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위해 현업에서 다루어지는 중요한 내용만을 축약하여 짧게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이 채널의 취지인 무료 지식 나눔에 맞게 유익하게 보셨다면 시청자분들께서도 주변 지인분들에게 공유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관심과 호응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는 플랜트 김소정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